네, 이번에는 현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중앙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의원입니다.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축사를 해주시고 축사를 보내주시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정승현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정승현 교수님을 글쎄 누구보다도 우리 사모님보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압니다. 제가 대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연을 쭉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을 재작년에 맡았을 때 우리 선배님이 정책을 총괄을 해주시고 수석부위원장을 맡아주시면서 인천의 대통령 공약을 다 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우리 정승현 교수님이 교토대학을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몇 명 받은지 아세요? 딱 한 분 받았죠. 일본에서는 29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명이 교토대학교 출신인데 19명이 우리 정승현 교수님이 그 교토대학교에서 그 어려운 경제학 박사를 하셨어요. 네, 세계에서 한 30위권 되는 대학입니다. 교토대학이.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쌓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골든타임을 돌파하려고 이제 이렇게 동분서주하시고 열심히 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후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정승현 교수님이 대광초등학교 나왔는데 거기가 터가 좋은 모양이에요. 대통령님도 대광초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한테도 직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초등학교 선배한테는 한번 직언도 하고 할 말 그냥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골든타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 쓰신 책을 보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황혼역에 멀리 보이는 게 개인지 늑대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개 같은데 그러면은 가까이 가서 안아줘야 되는데 그게 늑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대국이고 잘 나가고 있지만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거 등등 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날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라의 중대사의 일익을 담당을 해서 나라를 같이 경영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 정승현 교수님은 아주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가서 국화를 내려놓고 제가 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던데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그 골든타임에 정신만 조금만 차렸으면은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슬픔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투철한 사명감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소명의식 그리고 잘 준비된 어떤 위대한 정치인 그리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우리 정승현 교수님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도 동의하고요. 여러분, 오늘 정승현 교수님의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리고 김가람 최고위원님 오셨는데 우리 최고위 지도자분으로서 진짜 역할 많이 하시거든요. 함께 좀 같이 밀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